균형 잡힌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탱자의 보람찬 여름 휴가 이야기. 2020년 8월 3일 휴가 셋째 날 오전 자전거 타고 금정산성 올라 헤이든 신씨의 구경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날은 탱자가 무게를 줄이기 위해 오두막상 카메라를 가지고 가지 않고 아이폰과 오즈모 포켓만 들고 갔습니다. 영상이 그리 고화질이 아니지만 일단 먼저 아이폰 6 플러스의 영상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때가 오전 11시 반쯤인데요. 복잡하고 사람 많기로 소문난 헤이든 신시의이지만 이때쯤 들리면 조용하게 전체 구경도 하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탱자도 금전산성에 올 때마다 뭔가 새로운 카페에 들리고 싶은데요. 워낙 헤이든 신시의 명성이 압도적이고 다른 대적할 만한 카페가 생기지 않다 보니 여기만 계속 들리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즈모 포켓 짐벌 영상입니다. 이게 짐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헤이든 신시어를 처음 와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안 와보고도 동영상만 보고도 느낄 수 있게 걸어다니면서 촬영을 했는데요. 서툴지만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루프탑 올라간 영상입니다. 탱자도 루프탑은 처음인데요. 지금은 아무도 더워서 루프탑에 올라오지 않겠지만 시원한 바람 불면 이 자리만큼 좋은 자리가 없겠지요. 이제 촬영을 이쯤하고 샤또라떼 한잔 먹고 힘내서 시원하게 다운힐을 즐기면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나면 오늘 저녁은 아난티 펜트하우스 D동 101호 460평짜리에서 자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